추석이 지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중북부 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와 충청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강릉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26도, 광주 25도, 부산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16호 태풍 말라카스가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먼바다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태풍의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요. 이에 따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영동 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귀경길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